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대두님이 질문을 해줬는데요. 자,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가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보다 여기에 관심이 더 많고 여기에 관심이 자꾸 쏠릴까요? 이렇게 생각이. 요 현재 이게 지금 여기 아 여기 있으면 되는데 여기 안 있고 자꾸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할까요 하는 질문인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금도 지금 없으면 사용을 못한다는 거야. 그게 현금이 됐든 아시겠죠? 예, 그다음에 황금이 됐든 여러분 금은 지금 있어야 쓸 수가 있다. 그래서 지금이 제일 비싼 금이다. 이걸 아셔야 된다. 예, 그래서 이 지금보다 비싼 금이라 옆에서 살짝 끼어든 분이 방금이라고 있어요. 그래도 지금한테는 안 돼요. 급수가 달라요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있으면 이때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으려면 이쪽으로 가면 못 있어. 과거로 가면 미래로 가면 못 있어. 여기 있으려면 무심해 있어야 된다. 무심해.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. 이 소리. 자, 이리 한번 가볼게요. 그러면 이분은 왜 우리 옆에 있는가? 이거 아무 쓸모가 없다. 야. 쓸모가 없으면 왜 우리 옆에 있냐고. 아예 만들지도 말지. 아시겠죠? 이게 역할이 있어요. 역할. 예, 과거를 돌아보라. 그냥. 돌아보. 제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어휴, 그래봤자 제자리라는 거지. 이걸 꼭 잊지 마라. 여러분 아무리 과거를 돌아봐도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돌아본다는 거야. 돌아봤자 지금이라는 거야. 잊지 마시라고요. 그럼 뭐요? 다만 생각이 과거를 갔다는 거지. 왜? 잊지 말아요. 생각이 갔다 이거 생각. 자 돌아봐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반성이라고 그래. 돌아봐서 반자가 돌아봐라 그래서 성자로 성찰해라 성차라 소리예요. 자 반성을 했어요. 여기 뭐냐면 이걸 가지고 어느 날 이세돌께서 바둑을 두는데 바둑의 황제라 많고 바둑 잘 두. 근데 바둑 돌보다 더 무서운 게 걸림돌이야. 하나 딱 났는데 딱 패착이 돼서 졌어. 그래서 이세돌보다 무서운 게 걸림돌이라고. 근데 이것을 디딤돌로 만들어야 돼. 디딤돌. 그래서 과거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디딤돌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걸림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게 선택이에요. 그래서 걸림돌로 삼지 말고 디딤돌로 삼으라. 요것만 알면 돼. 그렇게 그러면 과거가 빛나게 돼. 아, 내가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안 좋아지더라 하고 그럼 요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 그게 디딤돌이 된다는 거죠. 요렇게 쓰면 돼요. 그래서 과거는 반성을 하는데 사용해서 디딤돌로 삼으라는 게 역할이에요. 그럼 미래는 뭐냐? 미래는 여러분들 요거 아직도 안 왔는데 걱정하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. 특히 과거도 이게 후회하는 데 쓰면 안 된다고 알아주세요. 이게 후회한 데 쓰면 안 되고 반성한 데 써야 되고 걸림돌을 만들면 안 되고 디딤돌로 삼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죠. 미래도 걱정하는 데 쓰면 안 되고 계획을 세운 데 쓰라는 거예요. 계획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운 데 쓰라는 거예요. 이게 역할이에요. 이 역할에 맞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칼을 가지고 그냥 역할이 뭐예요? 요리하는 데 써야 되는데 칼로가 옆에 쑥쑥 찌르면 되겠어요? 안 되잖아. 그거 마찬가지예요. 미래를 가지고 옆으로 꾹꾹 찌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. 여러분 한번 찔러볼까요? 이 사람이 쿡쿡 찌르면 어떻게 돼요? 이게 뭐 불났자요. 열받아요. 알겠지? 그래서 이게 산을 이루면 그 터지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쿡쿡 찌르지 말아요. 사람들 옆에. 그러면 역할을 잘 알아야 돼. 미래는 계획을 세우는 데 쓰시고 과거는 어떻게? 디딤돌로 삼는 데 쓰시고 그러면 이것도 빛나게 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요. 쓰는 것을 잘 쓰라는 거죠.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. 예. 그 대신에 지금 여기에 있으면 만사형통이 모든 것이 딱 맞게 잘 돌아가. 지금 여기에 있으면
아무 문제가 없잖아요. 요리 가면 문제가 생기는데. 근데 그 디딤돌 안 삼을 때는. 요리 가면 괜히 걱정이 돼. 아, 지금 우리 아들이 아직 걷지를 못하는데 앞으로 그럴 수 있을까요? 이리 갔단 말이에요. 미래로. 네. 그래서 지금 이만큼 좋아졌잖아. 이러면. 그럼 앞으로 더 좋아지겠네. 그럼 도와줄 수밖에 없네. 이렇게 가야 된다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잘 쓰면 빛이 나는데 잘못 쓰면 자기 자신이 그 과보를 받아서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는 이걸 인과응보라 그래서 지구는 인과응보로 돌아가니까 잘 사용하는 데 포인트를 잡아요.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지구에서 사용 잘해야 된다. 이야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